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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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조금 늦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중국 뭐 명절 이렇게 시작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 지금 아이들과 함께 계신 분들, 어저께 제가 영상 올라온 걸 봤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차려놓고 먹었더라고요. 이만하게. 와, 그거 다 먹었나 몰라. 다 먹었나 몰라. 지금 거기 함께 계신 분들 얼굴을 좀 내보여 주시죠. 아까 누구누구 같이 있는 거나 보긴 봤는데. 우리 저 현욱 실장님하고 리수경 또 실장님 같이 계시더구만. 손좀 흔들어 보세요. 떨어져 앉았어요. 지금 또 다른 분 누구 같이 계세요? 그리고 지금 리순애 팀장님하고 김영란 우리 실장님 가 계시고, 또 누구? 저쪽 젠창으로 간팀 있나요? 뭐 어쨌든 손좀 흔들어 보시고, 뭐다 맛있게 다 드셨어요? 좀 남아가지고 나한테 좀 보내고 그러지 좀. 자, 하여튼 어저께 어마어마하게 뭘 많이 차려놨다. 역시 중국은 스케일이 달라. 중국 스케일이 달라. 어쨌든 아이들 잘 놀았다 그랬는데, 오늘 내일까지 노나요? 그렇죠? 어쨌든 재미있게, 안전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은혜로운 시간 보내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지켜주셔서, 또 우리 중국에서는 또 명절 시작하고, 또 우리 한국도 이제 연휴 이제 거의 내일 오늘까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날씨도 추워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해주셔서 이 새벽에도 나왔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을 높이며 감사하고,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또 기도 제목을 내놓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믿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약속하신 대로 새벽에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나갈 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하는 자들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로 오늘 변화되고 성숙하게 오늘 생명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오늘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는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찬양할 때 원수막에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하신 성령님만 이곳에 가득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믿음으로 기쁨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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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죄악을 속하여 주.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아유, 우리 저 수영회 간 팀은 더 충만하시대요. 어저께 애기들하고 놀아주느라고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막 더 충만하게 막 박수 주시고 그러네. 박혜선 실장님, 그 옆에 아가들 자고 있어요? 자고 있으면 끄덕끄덕 하십시오. 아, 네. 아이고, 두들겨 깨워서 새벽 기도를 해야지. 수양회지. 먹고 잠만 자면 어떡해. 새벽에 일어나서 두들겨서 깨워가지고 찬양하게 해야지. 수영회지. 예. 어쨌든 하여튼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헌신하는 실장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 계셔가지고 우리 중국에서 이렇게 우리가 다 온라인으로 흩어져 있다. 그래도 이렇게 그래도 만나가지고 그냥 애들 끌고 가서 먹이고 놀고 그냥 또 같이 기도하고 뭐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준다는 것은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저께 우리 이제 호주에 계시는 그 이제 여자 전도사님, 우리 이제 영어 사역 같이 이제 할 전도사님하고 통화를 좀 이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영어 하는 팀은 그 다음 주부터 우리 그 선생님도 같이 와서 이제 한번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보고 이제 호주에 계신 선생님도 같이 할 수 있고 전도사님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바는 우리 아이들이 영어 하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호주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예, 이만하게 그냥 덩어리 큰 나라 있어요. 캥거루 아시죠, 여러분? 우리 영화하시는 분들 많아요. 캥거루, 저기, 앞발지, 뒷발지라고 이게 복싱하는 캥거루, 이 새끼 품고 다니는 캥거루 있잖아요. 펄쩍펄쩍 뛰는 애. 그 많은 나라, 제일 많은 나라. 그 호주인데, 거기가 오스트레일리아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원하고 바라는 바는 우리 영어 공부 열심히 한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영어 캠프. 뭐 영어 캠프를 해봤자 거의 영어를 쓰기 때문에, 예, 믿는 그, 우리 찬양하고 이런 데 가면 다 영어 쓰기 때문에 어차피 저절로 영어를 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같이 가서 은혜도 받고 영어도 늘고 이게 일단 목표예요. 기도. 뭐 그게 이제 쉽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이 중국에서 빠져나가는 게 더 힘든 것 같아. 내가 보기엔. 그죠? 중국에서 빠져나가는 게 힘들어. 우리 아이들도. 그러니 어쨌든 기도해서 안 될 건 없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 그쪽도 그렇고 이제 우리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 한국에 제주도도 올 수 있고 일단 뭐 미국도 가고 이제 가까운 건 이제 호주예요. 호주. 한국에서 미국보다는 호주가 훨씬 가깝습니다. 중국에서도 가깝고.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지고 꿈은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은 이루어지는데 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니까 그러나 기도해야 돼. 이건 하나님의 은혜니까. 아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열심히 영어 공부한 애들은 또 호주로 또 예배드리고 했던 애들 또 한국도 오고 뭐 호주도 가고 미국도 가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전 이 모든 만물이 주인이세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랬잖아요. 어떤 것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주제가를 불러야죠.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배우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합니다. 네, 틀어주십시오. 가사를 잘 여러분 음미하면서 거기에 다 내용이 들어있죠.
영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오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성품. 우리 어저께 거룩함부터 했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뒤에 연결한 건데 거룩함부터 볼 거예요. 그 슬라이드 오픈 좀 해주세요. 파워포인트 쭉 한번. 거룩함의 내용이 사실은 좀 분량이 많고요. 나머지는 좀 짧게 이렇게 넘어갈 것 같아요. 거룩함, 왜? 거룩함에 대해서 잘못 우리가 아는 게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예, 추가해서 갑니다. 자, 거룩함이라고 한 그 슬라이드 4번부터 보죠. 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공부하는 것부터 다시 한번. 자, 뭐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물론 제일 큰 이유는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우리 죄를 예,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지만 또 한 가지 이유는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기도나 뭐 모든 면에서.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모범을 보였다는 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는 안 다음에 그냥 그래 예수님 그렇게 사셨대 그런 분야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본받아야 된다. 그분의 사는 방법, 그분의 하신 말씀, 언행, 그렇죠? 행실, 그 그대로 따라라 이 말이에요. 그대로 따라라고. 예, 왜 그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예, 자식들이 부모 그대로 따라. 생긴 것도 비슷한데 행동도 똑같대. 옛날에 제가 아는 집사님이요, 여자 집사님이 자기 남편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자기 큰 아들이 똑같이 하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고 이제 하는 소리가, 이 아기가 아빠한테 삐지면은요, 아빠 신발을 몰래 들고 나가서 밖에 던지다 버린대. 막 한 3살 때 아빠한테 삐졌어. 그럼 아빠 신발 갖다 그냥 밖에다 던진대요. 이제 자기 화났다 이거지. 근데 그 짓을 걔네 아빠가 그렇게 옛날에 했었다는 거 똑같이. 예? 어렸을 때 할아버지 신발을 갖다 밖에다 집어 던졌는데, 아니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걔가 그렇게 똑같이 하느냐.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인간이 그 유전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 이게 굉장히 아주 섬찟한 건데, 사람의 기억, 성품, 이게 이 정보가 이렇게 자식들 낳잖아요? 그럼 이게 사실은 정보가 전달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외모도, 이 성품도, 생각도, 그 어떤 기억도. 그래서 이게 전달이 돼요, 사실은. 예? 똑같아요. 하여튼 전달이 이렇게 돼서 가는데, 무서운 거는 뭐냐? 뭐 무섭다기보다는. 그래서 이 살인마의 집에 이게 연쇄살인범 막 이런 험한 일을 했던 사람들의 이 기억이 있잖아요. 이게 전달이 돼가지고 흩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진짜로. 이게 인간의 뇌에 기억이 된, 저장된 부분이 있는데 정보를 나눈 거거든요. 정보를. 그래서 뭐 유전병이다, 그런 것도 DNA라는 거 이렇게 흘러나온다. 그게 뭐예요? 병이 있어서 뭔가 망가졌는데 그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사돼서 전달되는 거예요. 복사돼서. 그래서 영적으로 얘기할 때는 집안에 어떤 저주가 흐르고 있다. 악한 영들이 뭐가 있다. 그래서 그 저주를 끊어버려야 된다. 뭐 그런 거 있죠. 뭐 심판받는 게 분명 출애굽기 얘기하셨잖아요. 예? 자녀서 3, 4대까지 하나 앞에 범죄한 자들 자녀서 3대, 4대까지 보응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그때도 말씀드렸죠. 북한이 지금 4대째 이제 김정은, 그다음에 지금 요새 그 딸 보여주고 요새 또 잘 안 나오더라고. 통통하네 김정은 딸. 근데 어쨌든 4대까지 우리가 지금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진노가 그 벌 주는 것이 3대, 4대까지 내려간다고. 지금 북한 땅 얼마나 힘들어요. 예?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이제 여기 우리 수영회 이제 가는데 답사를 미리 갔어요. 이제 거기 북한에서 아주 가까운데요. 또 거기도 전망대가 보이고 옆에 임진강이 그 바로 위가 북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북한하고 딱 가로 접경지대잖아요. 바로 붙어 있는데 거기는 너무 풍요로워요. 끝까지 풍요로워. 올해도, 야, 올해도 풍작이구나. 정말, 이제 벼가 막 익어가는데,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답고, 과일도 잘 맺어지고, 너무 풍족해. 그런데 그 바로 경계선, 바로 위,
바로 위부터는 다 지금 아무것도 없고 땅이 다 그냥 뭐 아무것도 심어도 뭐 나는 게 없대잖아요. 농사가 안 돼, 안 돼. 저주받은 땅이라고 진짜. 그게 하나님의 진노가 3, 4대 지금.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 북한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막 잡아 죽이고 고문을 하고 그러니 그 진노가 그 핏값이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3, 4대.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북한 땅을 빨리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미 예수님이 용서하셨잖아요. 누군가는 중간에 서가지고 기도해야 그 땅이 치유받는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야 된다. 자 그리고 저는 북한 땅을 생각하면서 그런 거 많이 생각하는 것이죠. 예?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 안 그러면 사탄의 자녀로 사탄의 행동과 언행 그대로 사람의 탈을 뒤집어 쓰고 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 이건 뭐 겉은 멀쩡하게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아는 악한 영이 마귀에 들어가서 사로잡혀 있어서 하는 거예요. 북한이 왜 그렇게 되고 러시아가 왜 그러겠어요. 지도자들이 악한 영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겉은 사람이지만 아는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렇게 휘에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피조물인 인간을 그렇게 잔인하게 고문을 하고 억압하고 밟고 죽일 수가 없어요. 그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한테 돈 갖다 주고 싸 갖다 준다고 그게 해결돼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때 악한 영이 튀어나가는 거지. 그전에는 그 악한 영들이 크게 잡고 북한 땅에 딱 잡고 그 공중권세 지금 굉장히 귀신들이 얼마나 많이 그 죽이는 영들이 예? 해가지고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무너뜨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북한 문제는 해결합니다. 아멘. 정치 경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는 거죠. 자 거룩함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거룩한 것 1번 거룩함 슬라이드 5번 레위기 19장 이전에 뭐라 그랬다고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거룩해라.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거룩함의 뜻. 세상이 얘기하는 거룩하다는 것도 일본 교회에서도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대부분 많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거룩하다는 건 뭐라고요?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그래서 거룩하면 폼을 잡는다니까. 자기가 뭐나 된 것 같이. 예? 예, 거룩하게 보인다는 것은 아주 말투도 이상하게. 그래서 예배할 때 간절하게 뜨겁게 하는 게 진정한 예배인데 기도하시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우 막 이 뭐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러다 그것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못해요. 에? 그게 거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 목소리 낮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건 없고 형식만 갖춰서 아 거룩한 척 하면은 우리가 바리새인하고 뭐가 다를 게 있냐 그 말이에요. 자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은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예. 여기 히브리어 우리 좋아하시는 우리 문양부 집사님 아침에 계신데 자 코데시나 카도시나 이 비슷한 어간에서 거룩이란 말이 나오는데 잘라낸다 분리한다 다르다 예? 그래서 더러움과 죄로부터 분리된 상태 같이 아니서 따로 있어요. 우리 따로 있어. 상관없는 거야. 분리되어 있어. 더러운 죄악의 세상에서 그렇죠. 지옥 가는 사람들하고는 거기서 분리되어 있고 지옥과 분리되어 있고 그렇죠. 저주와 분리되어 있고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는 분리되어 있어요. 이제 그 저주와 예? 이 죄가 들어오면서 있었던 가난과 질병과 영원한 지옥에 가는 이 세 가지로부터 우리는 떨어져 있는 사람 상관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천국 가는 사람 그게 거룩함이다. 아시겠죠. 죄와 상관이 없는 상태가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거룩은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이고 왜? 하나님은 피조물이라고 하면 완전히 다른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 성품을 우리에게 예? 우리에게 그래서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이 안에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죄라는 것, 이거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거룩함이에요. 자, 그다음 또 해주세요. 자,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은 나실 때부터 거룩하시죠. 죄가 아예 없으신 분이에요. 그다음 자, 여기 이거는 한번 읽어보죠. 다시 한번. 이러한 대제사장 예수님이죠.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거룩하다는 거에 정의가 나오고 있어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게 거룩함의 정의예요. 여기 한꺼번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 뭐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서부터 죄인의 길에서 떠나 있어라. 그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우리 뭐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69절에도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예수님, 죄가 뭔지도 몰라. 에? 죄를 그냥 억지로 안 지는 게, 죄가 뭔지도 몰라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경험했다는 거죠. 죄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죄 접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잘 알죠, 죄가 뭔지. 예? 그러나 예수님은 죄라는 게 뭔지도 몰라. 자, 그 다음. 그럼 성도의 거룩함은 뭐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 누구?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는데, 아까 처음에 본 말씀이고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 자,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보혜사 성님, 도와주시는 성령님. 성령이란 말 자체가 Holy Spirit이라 그랬는데 거룩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려면 내가 일단은 죄가 없어져야 돼. 그럼 어떻게 없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아야 된다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싹 씻어주시고, 이미 예수님이 값을 냈잖아요. 예수님 피가 나를 싹 덮어주는 순간 내가 깨끗하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의 기록이 말소가 되는 거야. 싹 기록이 없어져. 기록이 없어져.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고, 어저께 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지금 사형수로서 지금 집행 이게 이거 처형 받으려면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나보고 나가래. 예? 왜? 그냥 석방이 아니고 그냥 사면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대신 목숨을 내놓고 죽었다는 거예요. 너는 나가. 그래서 나는 혐의 없음 무혐의 처리됐어. 왜? 딴 사람이 내 죄를 가져갔거든요. 난 무혐의야. 난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 범죄자들 사이에서 그렇죠. 예? 큰 형님의 죄를 작은 누구한테 자 뒤집어쓰고 형님은 그냥 쓱 빠져나가고, 예? 그 불쌍한 그 힘없고 그런 부하만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종신형 받고 들어가 있고 이런 거 많아요. 자기의 형이랑 그쪽으로 쓱 넘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형수인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가라 그래. 왜? 예수님이 대신 사형 선고 받고 처형 당했으니 나가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혐의가 돼버렸어요. 그걸 뭐라 그런다? 예수님의 의의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를 갖게 됐다. 그 의의는 뭐라고요? 쉬운 말로 뭐라고요? 무죄 선고 받는 거예요. 죄 없이. 하나님의 의의는 아예 하나님 죄도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기록이, 내 인생 기록에 이 범죄 기록이 싹 없어진 게 하나님의 의의를 대신 가진 거예요. 원래 나는 죄의 기록이 많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싹 대신 가져가는 바람에 내 기록을 예수님의 깨끗한 하나님의 기록장을 줬어. 이거 하나님 거야.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럼 그거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도 무죄. 죄가 없어. 죄 없는 사람 같이 됐다 이 말이에요. 원래 죄가 많았으나. 그게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으로서 의인이 됐다. 하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시고 나도 죄 없는 사람 같이 됐어. 예수님 때문에 내 죄를 예수님이 싹 가져가서 기록을 없애주시는 바람에.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의다. 의는 어떤 면에서 제일 쉬워요. 뭐라고요? 무죄 선고 받는 거예요. 내가. 응? 무죄 선고. 무죄 선고 받는 게 의래요. 의인. 그래서 죄 없는 사람같이 된 게 의인이라니까요. 죄는 죄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 죄가 없어졌으니. 아까 죄와 분리라 그랬잖아요. 거룩함. 그 죄가 이게 이 나랑 죄인 이 죄라고 치고 있었는데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는 이렇게 남았어. 그리고 나는 예수의 피로 싹 다 뒤집어서 그냥 깨끗하게 됐어.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런다? 의인.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피가 그 대신 흐르고 있어야 돼요. 아멘. 자, 그게 의인입니다. 그게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심을 구하고, 두 번째 구체적으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힘써라. 그렇게 됨으로써 거룩해진다 그랬으니까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선한 일에 힘써라. 가만히 있다고 저절인데 된 게 아니고요. 내가 자신이 조심하고 주의하고 삼가하고 또 가만히 있어서 안 돼. 이게 공격적으로도 나가야 돼. 공격적으로 나간다는 건 뭐예요?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을 찾아서 내가 해야 돼. 그래야지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 안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세상의 유혹이 계속 나를 시험하고 이상한 친구들 자꾸 만나게 되고 그래요. 그런 친구들 멀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까이하고 우리 지금 좀 우리 애들대로 수약에 간 것처럼 명절날 그냥 일반 사람들 와가지고 술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들 데리고 가서 신나게 놀아주고 섬겨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예? 좋잖아요. 기도도 하고 찬송 부를 수 있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 애들이 보면서 예? 엄마들의 신앙을 옆에서 이렇게 보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니 얼마나 좋아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 옛날같이 술 먹고 그냥 나중에 술 먹으면 뭐예요? 또 치고받고 싸움하고 공 안에서 들어가라 나가라 하고 막 복잡해지는데 그런 사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선한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고 말씀했으니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면 거룩해진다는 거죠. 네? 죄로부터 자꾸 멀리 가고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1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내가 의지적으로 이런 의지를 발동하여 내가 깨끗한 길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 속에 금그릇이고 천한 그릇 그거 없다 이거예요. 어디서 결판이 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정결하지 않으면 예? 자꾸 그냥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지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냥 죄 가운데 계속 그냥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예? 깨끗해지질 않아 도무지.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보세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아기가 안 씻겨줘봐요. 어떻게 돼요? 더럽죠. 병나죠. 예? 매일매일 우리는 정결해야 되잖아. 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을 때 뭐라 그래요? 막 발만 씻겨주니까 막 베드로가 아유 막 다 씻겨달라고 그러니까 아니. 너희는 이미 목욕했고 다 깨끗해. 그냥 발만 씻으면 돼.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다음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오염이 되잖아요. 생각도 그렇고 막 세상 자체가 더러우니까 많은 거를 듣고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막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발 씻으라고. 예?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았는데 어차피 오염이 자꾸 되니까 더러워지니까 발 씻어야 손발 씻어야지 열심히 닦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근데 그거 안 하면 그냥 완전히 그냥 새까맣게 돼가지고 시궁창에 사는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게 없게 된다. 어떤 사람이 그 인터넷에 그 얼굴이 있는데 10년 동안 세수를 안 한 사람이 있어. 그때 얼굴이 새까맣게 이렇게 껍질이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벗겨지지도 않더라고요. 너무 놀라워. 10년 동안 세수를 안 하면 까만 게 완전히 이게 달라붙어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껍질이 두꺼워졌는데 안 띄어져요? 안 벗겨져 이제는. 안 벗겨져. 그런 결과는 안 돼 이거예요. 죄가 들러붙어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날마다 그랬죠. 날마다 우리 세수하고 양치하듯이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의 피 찾고 해서 씻음 받아야 된다. 아멘. 자 그렇게 해야지 데살로니가 전서 결론적으로 3장 13절 말씀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함 죄에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이고 또 마지막 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혼 육을 여기서 분명히 이 성경 구절이 가르쳐주는데 거룩하고 깨끗해라. 나의 영적인 것도 나의 혼 나의 생각과 마음도 지성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그리고 내 몸은 쓰는 것도 거룩 죄로부터 구별돼서 더러움으로부터 구별돼서 선한 것에 쓰임받는 나의
영혼 육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 쭉 복습을 했고 오늘 여기다가 몇 개 안 됩니다. 사랑, 예수님의 성품 중에 사랑인데 여러분 사랑이 더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 되는 거지요. 몇 개만 포인트만 잡을게요. 자,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제일 큰 거. 원수를 품는 사랑. 원수는 죽여야죠. 원수를 죽여야 돼. 율법에서도 원수를 미워하고 그랬는데 그 미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면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사랑할 수 없고 용서 못해요.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 있는 그 용서의 그 자비함이 나한테 들어오면 그러면 나도 용서할 수 있고 나도 사랑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 인간이 못해요? 쉽지 않아요. 우리는 누가 기분 나쁜 소리만 해도 발끈해가지고 가서 쫓아가서 싸운다고 그냥 막 불이 이렇게 막 오르잖아. 그냥 누가 나한테 그런 소리 했고 막 왜 막 화가 이렇게 나는데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예? 나를 그렇게 내가 고통을 주는 그것도 내가 그렇게 잘해준 사람이 예? 내가 병 고쳐주고 우리 예수님 보시게 죽은 자도 살렸고 그 가정에 얼마나 예? 기쁨이 넘치게 해주는데 바로 그 자들이 예? 나를 예? 막 소리 지르면서 십자가 못 박으러 막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를 통해서 고침받고 기적을 체험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래. 얼마나 마음에 우리 같으면 정말 이거는 아주 절망과 분노와 원망과 아주 그냥 나도 죽이고 싶을 거야. 막 그 모든 사람 얼마나 믿겠어. 그들이면 증오가 있을 텐데 예수님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왜?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와는 상관이 없는 분이니까 그때 우리에게 모범을 주신 게 뭐라고요?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우리는 못하죠. 근데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버리고 아까 영혼 육이잖아. 그러니까 내 감정을 다 버리고 그냥 하나님께 의탁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의 원수도 나를 박해하고 해코지 않은 사람도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못하죠.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왜? 예수 믿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었고 분명히 로마서 5장에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바가 됐어.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는 사랑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못해요 못해요. 근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야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경 구절 또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나를 못살게 구는 사람 있잖아요. 나를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똑같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스테반도 이런 기도하면서 예? 순교했는데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죠. 예수님을 알고 은혜를 받았으면 저런 짓 안 하겠죠. 하나님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자기들을 위해 죽어준지도 모르고 저렇게 지옥에 가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으면 좋은데 안 그러면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굉장히 제가 단순하다 그랬죠. 예수의 피가 있으면 은혜의 보좌지만 예수의 피가 없으면 심판밖에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예? 인간에게 떨어지는 게 은혜 아니면 심판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어요. 예? 중간길은 없는 거야. 예수의 피를 의지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는 거고 구원을 얻었으니까 은혜를 받는 건데 그 예수가 없다. 심판밖에 없어. 지옥불에 떨어지는 심판밖에 없어요. 그러니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참 저 자기 인생 저 비참해서 저 지옥 가는 것도 모르고 있으니 참 불쌍하다 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사랑이다. 차별 없는 사랑. 세리와 죄인의 친구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특별히 종교인들이 하나님 섬긴다는 사람들이 저 세리 그냥 죄인 했는데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 일이라. 자, 세리와 죄인의 친구.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때 차별하지 말자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한테 마음이 공고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세리와 죄인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복음을 증거하고 받아들이는 세리와 죄인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죄 짓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다 사랑한다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 다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그런데 저들에게도 복음의 그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전파하라니까. 근데 지금 바리새인 같은 사람도 뭐야? 아예 하나님과 차단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아예 저것들은 안 돼. 부정한 것들이야. 어딜 가까이. 뭐 하나님께 못 와. 그래서 가까이 안 했지만 예수님은 아니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 보고. 예수님은 예? 죄인을 부르러 왔지. 나 의인 부르러 온 거 아니야. 예?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저렇게 아프고 힘든 자들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차별하지 않으셨다. 자, 그다음 또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이에요. 네. 모든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기독교는 생명인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찾아오셨어요. 네. 우리가 예수님 만나러 천국까지 쫓아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우리가 무슨 죄인들이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하고 찾고 주위 가족과 이웃들에게 사랑합니다 얘기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 먼저 사랑하는. 그래서 예수의 사랑이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한다? 주위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뭘 해주길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고 그분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된다 이거야. 왜?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하니까. 예수의 사랑이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영이 있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 똑같이 하기 원하세요. 예수님은 예수님 찾아오지 않는 그 영혼들 찾아가서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와 죄인을 찾아가셨잖아. 그분들을 만나러 가셨잖아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가만히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 좀 대해서 알려주세요. 뭐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지만 전도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 영혼들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고 초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사랑하셨다. 자, 그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은 또 어떤 것인가? 네, 죄인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사랑. 아까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왔죠.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깨달으면요 여러분 사탄으로부터 정죄를 당할 수가 없어요. 이거 보세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상관도 없는 삶을 살고 있을 때 2000년 전 미리 죽어주셨잖아요. 내가 지금 뭘 그래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내가 그러면 예뻐서라도 에? 죽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니 내가 완전히 죄인의 길에 서서 하나님하고 상관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웃고 에? 핍박하던 내가 하나님 전혀 모르고 살고 있는데 그때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대. 그러니 지금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나를 덜 사랑하시겠는가 지금.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마귀한테서 속을 때가 이거죠. 내가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말씀 보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것 같아. 아 근데 내가 요새 새벽기도 잘 못 나가고 예배도 잘 못하고 말씀도 못 하고 조금 내가 게으름을 불려서 그러면 하나님 날 미워하는 것 같아. 이거는 거짓말이라 이거야. 새빨간 거짓말. 하나님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이미 사랑해서 목숨을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 단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결과는 뭐냐. 내가
거룩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깨끗한 그릇이 못 되니까 쓰임을 못 받는 것뿐이에요. 축복의 문이 좀 좁아지는 것뿐이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막 축복이 들어오지만 내가 더러움이 많아가지고 뭐가 파이프가 이렇게 있으면 예? 왜 이런 배수관 같은 게 막혀 있으면 뭐 통과가 안 되잖아요. 뚫어야 되는데 죄와 더러움이 꽉 차 있으면 이게 막혀서 축복이 통로가 안 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 죄와 더러운 생활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 은혜가 통과를 못하는 거죠. 안타깝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낙심되고 좌절되고 의심이 된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이런 성경구절 갖다 들이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이미 목숨을 버리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힘을 내서 하나님 나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님 보내서 내가 연약할 때 도와주시기 원하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유 내가 요새 기도도 많이 못하고 말씀 근데 그때 거기서 아유 나는 하나님한테 이제 미움받을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 성령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기도할 수 없으니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 읽은 힘 그리고 말씀에 대한 기쁨이 회복되게 예보에 대한 기분이 그러니까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도와주세요. 아멘. 그러라고 성령님이 24시간 항상 붙어있는데 왜 성령님을 안 찾으세요? 정죄당하라고 하나님이 성령님 보냈어요? 어저께 얘기했죠. 예수 우리 주일날 그랬던가요? 하여튼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는다니까 이미 예수님이 본인이 정죄를 당했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나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길 원하시죠. 그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죄인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그 사랑 요한복음 10장 11절 또 볼게요. 슬라이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는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늘 함께하세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없어요. 그 다음 또 로마서 그 다음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비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없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외칠 때마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기의 목숨을 버려주신 그 사랑 우리가 관심도 없고 아무도 뭐 생각도 안 하고 이미 예수님 2000년 전에 그렇게 해주셨고 내가 예수님 모를 때도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이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나는 내가 몰랐을 뿐이지 나는 사형소로 지금 지옥 떨어져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빨리 응? 박지정이를 구해줘야 되는데 내가 전혀 상관 안 할 때 구해줘야 되는데 빨리 얘가 이거 복음을 듣고 빨리 그 소식을 듣고서 빨리 여기서 지금 예? 석방에 돼서 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셨어. 아멘.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는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또 성경구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거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이 땅에 있을 때 영원하게 천국 가서도 영원하게 같이 계시는 사랑이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랑이신 예수님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면 용서 못할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 사랑하고 모든 것을 용납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살아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거룩함과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님에 대한 에 계셔서 예수의 성품인 이 사랑을 가져오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고 용납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시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웃을 섬기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다가가게 하옵소서. 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주일 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소서. 거룩하고 오늘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일정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신 예수님 그리고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사용수된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시고 원수까지는 용납하시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응하기 원하고 복수하기 원하고 아버지 되갚아주기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악한 감정이 떨어가게 하시고 씻어주시고 아버지 원수 갚는 게 내게 있어 내게 맡기라 하신 것처럼 모든 분노와 좌절을 버려버리고 우리가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다 내버리고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아버지 인간들을 불쌍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알고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심판밖에 없는데 저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야 됩니다.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고 아주 거기서 혹독한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에서 가혹한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자, 손가락질하는 자, 우리 힘들게 했던 모든 자들을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용서하는 마음, 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들을 위해 기도 한마디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더욱더 강하게 부어주옵소서.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의 성령이 여기 생명이 그리고 예수의 사랑이 넘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사랑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고 또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예수의 사랑이 넘쳐서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감싸주게 하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오라스 이아라바코 이아라바스 이아라바소 이아라바스 안달리아 카리 이아라바소 이아라바 이스탈레베키 이아라도로바소 이아라바 감바 이아라바스 이아라바소 카 이아라바 에비아라디리비키 이아라다라바소 비아라바바란다리리비키 이아라다라바사 아바라다레베키 이아라다라바샤 비아라디리키 이아라스 아스탈레켄다라디리보 코르도로바사 이아라바 카 이아라디리비스 이아라도로바소 이아라바바 얌바라디리비키 이아라다라바스 이아라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예수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을 본받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성령 열매가 성장하게 열매가 더 주렁주렁 맺히고 아버지 하나님 열매 커져가게 하시고 변화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무장되고 교육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기도를 좀 몰아서 할 거예요. 우리 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 김종근 장로님 건강하시도록 체력이 빨리 회복돼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내주하시는 사모님도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제 두 분 다 체력 회복하시고 그동안 또 내주하니까 힘드셨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고 박정희 목사님 먼저 또 새벽에도 통화했는데 지금 심장 어쨌든 심장 먼저 치료하는 걸로 지금 이제 의사들이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괜찮았는데 갑자기 그러는 게 이게 마지막에 좀 막이 공격한 것 같다고 박정희 목사 그러기도 하는데 저는 그래서 어쨌든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 우리가 그동안은 괜찮다고 했는데 이게 뭔가 숨어있었던 증세가 있으면 이식하다가 이게 문제가 되면 어떻게 그렇죠? 수술하다 심장 멈추면 어쩔 거예요. 그게 더 문제지. 그러다가 수술하다가 세상에서 떠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이거를 더 안전하게 해주시려고 지금 마지막에 그러는 거니 감사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여러분 일단 심장 빨리 지금 이제 치료를 할 거예요. 무슨 방법을 내겠죠. 의사들이 이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으니 약을 쓰든 뭐를 쓰든 그리고 신장 또 이식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제일
제일 최고로 잘하는 의사시니까 뭐가 어떻게 잘못되는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의학의 기술로 모르는 것도 뚫어보시잖아요.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늘 기도하는 우리 서경 형제 우리 범식 형제 두 청년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어서 빨리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들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변에 여러분 아픈 분들 있습니까? 또 본인이 몸이 피곤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체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뭐 이렇게 피곤하고 날씨가 춥고 그러니까 목이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목이 잠겼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찬양하고 그래서 목이 또 뚫렸어요. 아멘. 이러면서 우리가 이겨나가는 겁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오늘도 우리 일정에 있는 우리 중국의 어린이들을 위한 수양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안전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안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 위해 기도합니다. 대표된 송목사님과 우리 함께하는 모든 주의종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있기 원하고 저희들을 후원하고 기도해 주는 모든 교회 모든 단체 모든 이사님들 축복하옵소서. 또 사단법인 지금 준비 중이니 사단법인을 통하여 더 큰 또 효율적으로 효과적인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한국 중국 미국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특별히 중국에 새로 세워지시는 팀장님 실장님들을 중심으로 더 든든한 우리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어노인팅 글로리 어노인팅 신학교 하나님 이제 아주 틀을 단단하게 잡아주고 계시고 아주 우리가 처음 생각한 것도 훨씬 크게 크게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또 우리 또 다른 또 김 선교사님 우리 이제 범식 아버님 마시고 다른 김 선교 중국 선교하시는 김 선교사님이 중국에 들어가신다고 기도를 좀 부탁을 하셨어요. 뭐 지금 여러 가지로 뭐 위험하다는 소리도 많이 들고 하지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신학생들 우리 한족들 신학생들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쨌든 와서 훈련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뭐 김일성 뭐 이름을 밝히고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중국 한족 우리 신학생들 주의 종들이에요. 주의 종들이 훈련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 또 나라들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남북한은 무조건 복음으로 통일. 남북한은 무조건 성령이 역사하는 거룩한 나라, 성령이 역사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그래서 이전의 역사의 지구상에 없어 새로운 강대국이 탄생됩니다. 남북한이 통일되면. 아멘. 그러나 그 주인은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통일왕국 되게 하소서. 아멘. 중국을 축복합니다. 지금 아시안게임 한참 하고 있는데 중국을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탈북민 우리 동포들에게 괴로움을 주지 않고 기쁨을 주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돕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제 전쟁이 끝나게 하옵소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자, 그리고 일본 우리를 돕는 우방국이 되게 하소서. 우리 그리고 특별히 또 대만도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 미국 내년에 대통령 선거 하나님의 종이 뽑히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을 사용하여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하나님 다루어 주시옵소서.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우리 유대인들 축복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빨리 깨닫고 인정하고 모셔드려서 구원의 숫자가 차면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는 가서 이제 천국 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심판받는 거예요. 죄로 물들어져 있는 이 정말 악한 이 사악한 이 세상은 심판받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우리 지금 신학교를 통해서 네팔이나 인도나 다른 많은 그 러시아 땅에 있는 죄종들 그리고 중국에 있는 분들 공부하기 원합니다. 우리 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신학교를 위해 기도하면 우리가 못 가는 나라에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훈련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전 세계에 복음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창하고 이 모든 기도 제목 이 많은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로 드림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축복하옵소서. 주일창하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 북한의 문제는 반드시 아버지 반드시 복음으로 통일됩니다. 거룩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통일한 국 될 것입니다. 아버지 남북한을 통일하시고 예수 피를 빌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끌어가여 주시옵소서. 중국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축복합니다. 일본과 대만 축복합니다. 미국 축복합니다. 특별히 내년에 대통령 선거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종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중국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러시아와 북한의 문제, 미국의 문제, 아버지 우리 탈북민의 문제 하나님의 손에 묶여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인권 문제를 목소리를 내게 하시고 세계 정세를 아버지 다시 한번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우리 민족들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아버지 빨리 구원받아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만을 축복합니다. 중국과의 여러 가지 문제 갈려있는데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를 좀 세우셨으니 축복하시고 머리가 되신 우리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를 드리면 이끌어가 주옵소서. 아버지 또 사단 법인도 하나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도와주시는 모든 이사람들과 후원자들 그리고 후원하는 교회들 단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한 복을 하나로 드림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표되는 송혜원 목사님 축복하시고 또 사단법인의 공동대표되는 우리 임준식 목사님과 우리 모든 같이 하는 조력자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로 드린 교회와 여러가지 단체 축복하시는 감사 특별히 중국에 우리 새로운 팀장님과 실장들이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해주시고 리더십을 더해주시고 섬기는 리더들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의 손을 먼저 내밀고 찾아가는 우리 성령의 충만한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겸손하고 충성되며 군림하는 자들이 아닌 섬기는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와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거룩해지는 우리의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중국 공동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온 가정이 다 예수 믿고 집안이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미국 하나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대표되는 박정기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장이 빨리 치료되게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신장 이식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게 하시고 저의 서류도 아버지 갖추어지게 하시고 비자가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심장 치료받을 지어다, 심장 치료받을 지어다, 신장이 깨끗하게 될 지어다, 간 수치도 떨어질 지어다, 모든 것이 정상이 될 지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근 장로님과 우리 사모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체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지켜줄 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석영 형제 범식 형제에게도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몸이 안 좋은 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해주시고 예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물이 임하사 치유하시고 악한 것을 소멸시켜주시고 태워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여라바사 여라바카 여라바사 여라바 여라바 간바 여라바사 여라바시 여라드리미 기여라다라바사 바라바 아버지 여라바 기여라드리미 기여라다라바사 여라바 간바르드리미 기여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활용하게 하소서. 이 사랑이 흘러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전도하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라바라바사바야라바칼리야라바산다라바 이스탈레베키야라다라바사야라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글로리오는 등신학교 축복합니다. 이 신학교를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지혜종들 많이 배출되게 하시고 인도와 네팔 중국과 한국과 러시아 전역과 전 세계에 복음을 능력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미국에서도 공부하게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신학교에 뼈대가 잘 갖춰줄 수 있도록 또 제가 정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신학교 하나님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라바 야사바라 야라바 카야라 샤티 오스탈라베 키야라 다라바사 야라바 샨다라바 야사바 야라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예배드리고 영혼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축복을 더해주시고 함께 동행하는 부모님과 우리 선생님들 기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해주셔서 안전사고 없게 하시고 무사고에 아버지 하나님 오직 기쁨과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맛있게 먹고 배부르고 행복하고 마음껏 뛰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덮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켜주옵시고 천군 전사가 호위하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기도 제목 있는 분 가슴에 손 얹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을 드렸습니다. 죄를 자백했습니다.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 용서하고 용납하고 먼저 손 내밀어 전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어 싸우니 믿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그 말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2000년 전에 값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건강하다고 증명서를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건강하다 건강하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은 건강합니다. 예수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 왕의 이름입니다. 왕의 이름 선포하는 것은 그대로 됩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그대로 됩니다. 건강할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느니 치료받을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는 자에게 그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 받은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능력의 말씀의 주인공들 되게 하시고 저들에게 우리가 꿈도 꿀 수 없었던 기적같은 일들이 펼쳐져서 한국에도 오게 하시고 미국도 가게 하시고 호주도 가게 하시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함께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기적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축복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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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